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버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비통하고 가장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버림을 받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중간에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을 생각하면서 왜 사울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죠. 저는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울의 군대는 3천 명밖에 되지 않았고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군대는 사기를 잃고 허둥대며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정해진 날이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왕은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대신하여 제물을 제단에 내려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비록 절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왕은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으로 보면 여러분 사울왕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의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 어느 날 공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신분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예? 아니 자기 자신이 그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3절에 보게 되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잔인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아말렉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뒤에서 피곤한 자들을 공격했던 그 족속이 누구냐 그러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구원해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 홍해까지 건너게 하셔서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뭘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을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뒤에서 공격했던 족속이 누구죠?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냥 한 부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에 대하여 그렇게 잔인하게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요, 거룩한 분노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게 되면 할렐루야죠.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승리하고 난 이후죠. 예, 승리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울왕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들 이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는 패배를 한 것이죠. 실패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내 작전이 좋았고 내가 용감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전쟁을 해야만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왕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한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이죠.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한 기념비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이룬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는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는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 2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울왕이 단 한 번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사울왕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그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곧바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23년이라고 하는
사숙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2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23년의 시간을 주신 거죠. 그리고 2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다시 한 번에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했던 것이죠.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자,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자신들의 군대는 두려워 떨며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 선자는 나타나지 않고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다가도 조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게 되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냐?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탐욕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왜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그런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습니까? 말로는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핑계이고요. 견물생심이라고. 그것들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욕심, 탐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내 안에는 욕심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는 그 탐욕, 내 안에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고 내 안에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왕권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내가 왕에서 물러나는 거 아닌가?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버림받은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므로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급하고 조급한 상황이 와도, 아무리 내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강하게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실패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중간에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성공적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